가게로 들어온 남성의 행동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.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여성 점주를 위협합니다. 몸싸움 끝에 흉기를 뺏었지만 도움을 청할 방법도 사람도 없었습니다. 이런 묻지마 범죄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. 나 홀로 일하는 1인 점포는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. 주변에 아무래도 상권이 술집이다 보니까 혼자 일할 때 무서울 때가 많았거든요. 뭐 문을 잠그고 일을 한다든지. 서울시가 1인 점포 5천 곳에 안심 경광등을 배부했습니다. 괴한이 침입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길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. 가게 밖 사이렌이 즉시 울려 행인들에게 위험 사항을 알립니다. 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확인해 경찰도 2, 3분 내로 출동합니다. 안심 경광등이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나홀로 사장님의 걱정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누군가가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벨 누르면 경찰이 가까이 있는 경찰이 바로 방문을 해주니까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서울시는 신청 이틀 만에 물량이 다 나간 점을 고려해 안심 경광등 설치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